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인호입니다. 하위 제 생일 파티가 끝났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마 정말 늦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이번에 생일 파티를 해서 선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실까 하고, 제가 뼛속까지 유튜버인 게 선물을 받자마자 저는 기쁨보다는 아 이거 영상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까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수많은 선물들이 있고, 그리고 뭐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것까지 기다릴 여유가 안 돼요. 저는 일단 생일 파티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J들이 진짜 이거 보세요. 다 현금입니다. 방송 안 켜져 있다고 이렇게 성의 없게 현금. 사실 현금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선물, 이거는 아니 윈저 12년산을 이렇게 대뜸 주더라고요.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는 바로 BJ 건예라는 동생이 있어요. 건예라는 친구가 오빠 생일 축하해 하면서 그 술자리에서 이걸 주더라고요. 의미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술 먹고 빨리 죽으라는 건지. 네, 윈저 12년산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고이 모셔왔습니다. 잘 마시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하길 인호 오빠 화이팅. 아 화띵이가 이게 그림까지 아니 글씨까지 편지까지 이렇게 써놨다. 향수 같아요. 향수고 이게 바디 미스트. 그리고 뭐지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약간 좀 달달하면서 좀 남성적인 느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향수. 이렇게 화띵이 뭐? 이것은 우리 내역이 동생이 우리 황내역. 잘생긴 동생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줬습니다. 이게 제가 그 친구랑 술을 정말 많이 먹고 뭐 여행도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였나봐요. 예, 마늘과 이렇게 산수유를 또 이게 두 개가 남자한테 좋은 거거든요. 정력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간 레어가 고맙다. 잘 먹도록 할게. 꼭꼭 챙겨 먹을게. 봉투 한번 볼까요? 영민 이것은 바로 BJ 영민님이 주신 건데 영민 게 아닌데? 두툼해요. 이건 영민이가 아니야. 야 이게 영민이구나. 20만원 아이고 영민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운전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 이렇게 거금 20만원씩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영민형 잘 쓰도록 할게요. 형 제가 생일 때 한턱 쏘도록 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인 누나는 채인 누나까지 또 20만원 둘이 짰네. 채인 누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은지가 이렇게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은지가 저한테 막 오빠 뭐 사줄까라고 한 3번 이상 물어봤는데 너 뭐 갖고 싶어 하면은 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일 때든지 뭐든지 너 뭐 갖고 싶어 해가지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은지가 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감사합니다. 은지야 잘 쓸게.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좋구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랜딩에도 또 이렇게 20만원씩이다. 고마워 동현아. 랜딩이랑 저랑은 옛날 비댄서 때문에 좀 친해졌다가 요즘에 좀 뜨문뜨문 했거든요. 그래서 생일파티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생일 선물까지 너무너무 고맙다 랜딩아 진짜로.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진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일 선물을 이렇게 한 보따리를 챙겨다 줬어요. 그 뭐 영민이 형이랑 사람들이 다 못 드니까. 근데 집에 와서 확인했는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누가 준 거지? 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 안 했어요. 까야 돼요. 초콜릿? 이게 누가 준 거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선물해주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게 좀 약간 좀 의미심장하긴 하죠. 초콜릿인데 약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막상 또 막 친구들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낑겨 넣어가지고 또 이번에 제 친구 제 한 15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네퀸 선물을 줄게요. 아리따운 흰 색깔로 이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친구야 고맙다.
아 이거 비쌀 텐데 돈으로 주지. 그다음 홍삼 한 뿌리. 아니 내가 무슨 어르신도 아니고 어? 아니 아 내가 진짜 뭐 내일 곧 죽을 것도 아닌데 이런 홍삼 한 뿌리를 선물해 줬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수빈 양입니다. 예, 수빈이가 쫄래쫄래 하면서 오빠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진짜 자나깨나 건강이다. 뭐 건강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정말 수빈이한테 걸맞게 걔는 정말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내가 이걸 받자마자 야 넌 진짜 100세 인생이다 라고 했거든요. 홍삼 아무튼 오빠도 건강해지라는 거지. 이거 먹고 건강해서 피디 형님이 또 커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물해 준 것 같네요. 완전 제가 이런 약간 좀 피존 다우니 이런 베이비 파우더 냄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베이비 파우더. 제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 것 같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제 친구 K가 야 김민호 받아라 하면서 그냥 툭 던지더라고요. 알죠? 그 츤데레 성격 제일 두툼하긴 하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K는 얼마를 선물을 했을지. 50만원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K님 고맙습니다. 제가 K 생일날은 아마 못 챙겼었거든요. 예. 다음 생일날은 나도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너 좋은 선물 진짜 많이 사줄게. 고맙다 K야. 역시 통이 크구만. 나이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품권 또 있는데 우리 아효가 또 이렇게 상품권도 30만원을 아유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부담되는데 내가 이거 받은 만큼 그대로 생일 때 내가 줘야 되잖아.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물인데 복주머니에요. 복주머니 아니 도화가 이걸 갑자기 대뜸 주더라고요. 근데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도화가 저한테 오빠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그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해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도화가 제가 요즘에 막 정말 정지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돼가지고 점집을 갔대요. 복주머니를 사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복주머니 받는 날도 있네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 맞지. 직접 점집까지 가가지고 어? 그 상대방 점도 보고 도와야 진짜 와 복주머니 기운을 받아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할게. 몇몇 분들은 뭐 케이크 사오신 분들도 있고 뭐 기프티콘 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서운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 오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직접 선물까지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별풍선 받는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안녕 뿅. 저희 팬께서 선물해 준 건데 무드등이래요. 짜잔 자자라 드래곤볼. 침실 쪽에다가 놓고 자면은 또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져. 불이 꺼지라고.